햇님 벨트 매요. 왜요? 아 깜짝이야. 아씨. 아씨. 아 개놀랐어. 왜 이래? 아 진짜. 아씨. 진짜 운전 들게 못해 진짜. 좋았어. 분량 나왔어. 좋았어. 지금은 테슬라 모델 S를 타고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타면서 느낀 소감을 비디오로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살살 천천히 가고 있고요. 한번 급가속을 해보겠습니다. 오씨! 오! 오! 오씨! 오! 돌아볼게요. 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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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호호하하하! 와와와와 오씨 와 오씨 와 오씨 나 카마로 SS보다 더 좋은 것 같아. 이게 카마로 두 배인데 가격이. 아무래도 그 기어 변속의 개념이 없어서 그런지 밟으니까 바로 몸이 훅 제껴지네요. 진짜 순간 훅 밟으니까 우주선이 갑자기 쫙 발사하는 듯한 제트기를 타면 이런 느낌인가? 쩔어요 진짜. 이 주행만큼은 진짜 전기차가 원래 그런 건가 아니면 테슬라라 그런가? 다른 전기차도 한번 타봐야 될 것 같아요. 느낌? 야 좋아. 주행할 때만큼은 진짜 좋아요. 제가 핸들 계속 고속도로긴 한데 한 60에서 70 사이 정도로 가고 있고요. 어차피 지금 차량이 많아가지고 더 빨리 달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두 번 딱딱 해서 오토파일럿을 켰습니다. 지금 대시보드에 보시면은 파란색으로 핸들 아이콘이 뜨죠. 그리고 뭐 열심히 달려보고 있고 제가 지금 핸들에서 손을 놨어요. 손을 완전 놔버리면은 좀 오랜 시간이 지나서 경고가 뜨긴 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보여드리려고 손을 완전히 떼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악셀라든가 브레이크라든가 그런 것도 전혀 밟지 않은 상태고요. 발도 그냥 다 뗐어요. 그리고 손도 완전 뗐고요. 근데 뭐 코너링이라든가 그런 걸 뭐 얘가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손을 너무 오래 떼고 있었어 가지고 삐빅하면서 경고가 떴어요. 그래서 손을 다시 올렸습니다. 그렇긴 한데 손을 제가 올리긴 했는데 제가 힘을 뭐 압력을 가하게 줬거나 뭐 그러진 않고 그냥 살짝 얹어놓은 정도? 그 정도 느낌으로만 손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너무 느린데? 좀 더 속력을 낼 수 없나? 아 오토파일럿 켜놓은 상태에서 제가 엑셀 밟으면은 가속이 되네요. 또 이 구간이 그렇게 막 밝은 편은 아니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오토파일럿을 켜보면 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류메시지를 봐보면은 여기서 크루즈 컨트롤 사용 불가라고 나오면서 레이더의 가시성이 감소된다고 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켤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핸들을 손을 그냥 얹어놓기만 한 상태고요. 핸들을 손을 오래 떼고 있으면 경고가 뜨기 때문에 이렇게 손을 얹어만 놨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긴 한데 와 이 진입점이라서 차량이 꽉꽉 막히네. 예. 그리고 차 막히면은 뭐 앞선 차가 서면은 잘 서고요. 차가 출발하면 잘 갑니다. 이렇게 해서 차가 갑자기 껴든 상황에서도 다 대처를 하네요. 지금 차선이 합쳐진 구간이거든요. 차선이 합쳐진 구간이라서 껴들기가 많이 심하게 일어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럴 때 방어운전을 잘 하는지 뭐 계속 한번 봐보겠습니다. 밖에서 내가 찍는 게 보이나? 왜 안 껴들지? 보통 여기서 장난 아니게 뭐 눈치싸움이 되게 일어나는데. 네. 아니면 테슬라라서 안 껴들 수도 있고. 보통 여기서 장난 아니거든요. 이 틈만 보이면 막 비집고 들어와야 되는데 왜 이러지? 네. 뭐 이 정도 운전? 늘 아이씨. 나 브레이크 방금 내가 밟아서 쫄아가지고. 이 정도면 멈춰야 되는 거 아닌가? 알아서 멈춰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아직까지는 막 그렇게 신뢰가 가질 않아요. 방금 제가 직접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브레이크 밟으면은 이렇게 오토파일럿이 꺼지고요. 지금 핸들 아이콘이 회색으로 나오고 있죠. 흰색으로 나오고 있죠.
오토파일럿이 켜지면 이렇게 다시 제껴볼게요. 제끼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아이콘이 변합니다. 계기판에 보시면은 주변 교통 상황이 이렇게 그래픽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주변의 차량들, 뭐 앞에 있는 차량, 뒤에 있는 차량, 옆에 지나간 차량들이 그래픽으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근데 보시면은 가끔 그래픽들이 이렇게 좀 떨려요. 이런 떨리는 거 보면 센서의 데이터 자체가 좀 떨려서 들어오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면 이 정밀도가 막 그렇게 생각보다는 좀 신뢰가 갈 만큼의 높지가 않아요. 보시면은 가끔 뭐 차량들이 이렇게 떨리면서 다가옵니다. 방금 옆에 있던 차 보이시나요? 떨리는 게? 예, 이 차량 육안으로 보면 부드럽게 잘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그래픽은 떨린 걸로 표시가 되고 있어요. 예, 이렇게 떨리면서 차량들이 덜덜덜덜 가면서 가고 있는데 실제 주변 차량들 보면은 다 잘 가고 있어요. 자기 갈 길들 다 부드럽게 잘 가고 있어요. 야, 그래픽에서는 뭐 야, 지금 난장판이에요, 난장판. 차들이 막 순간 이동도 하고 바로 옆에 있는 차도 막 이렇게 떨린 것처럼 표시가 돼. 한 좀 너무 멀린 거는 이제 센서가 정확히 파악하기 힘든 거 정도는 뭐 그럴만한데 바로 옆에 있는 것도 이렇게 막 떨린 것처럼 표현되는 거는 아 글쎄. 지금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한번 오토파일럿을 켜보겠습니다. 네, 오토파일럿이 잘 켜졌고요. 여기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파란색으로 핸들 아이콘이 바뀌었습니다. 핸들에서도 손을 뗐고요. 브레이크 악셀에서도 지금 발 다 뗀 상태예요. 사실 오랫동안 이 핸들을 안 잡고 있으면 경고가 뜨긴 하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일단 한번 살펴봐 볼게요. 한번 테스트가 가능할 것 같은데 예, 이렇게 경고가 뜹니다. 오랫동안 핸들을 떼고 손을 떼고 있으면은 그래서 보신 남은 제가 핸들 계속 떼고 있었어가지고 남은 주행은 오토를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한번 다시 켜볼까요? 다시 이렇게 나옵니다. 남은 주행에는 오토 스티어를 사용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경고를 떠서 이제 더 이상 오토파일럿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직접 잡고 운전을 해야 되네요. 지금 직진을 쭉 달리고 있는데 직진에선 되게 잘 되고요. 오토파일럿이 되게 잘 되고요. 그리고 앞에 차가 갑자기 급정거 하니까 방금도 급정거 잘 했고 그리고 옆에 차가 있으면은 갑자기 껴들 때도 잘 방어를 하는 것 같고요. 물론 낮에는 근데 사실 직진으로만 달릴 거면은 뭐 제네시스나 스팅어나 뭐 다 마찬가지로 잘 되거든요. 그래서 뭐 테슬라만의 자율 중에 장점? 그거는 이 직진 상황에서는 사실 크게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든 뭐 이름이 어떻게 되든 간에 이런 비슷한 시스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다른 시스템들하고는 아직까지는 크게 다른 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자율주행 모드로 가고 있는데 이때 문제가 뭐냐면 신호등을 인식을 못해요. 그럼 사실 완전한 자율주행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걸 자율주행에 대한 미래다 뭐 그렇게 판단하기엔 조금 이른 것 같고요. 그럼 아직까지는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이런 자율주행들은 아직 3단계뿐밖에 안 된다고 해요. 이런 기술들도 뭐 금방금방 발전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한 5년 후 정도면 제가 모르겠어요. 그냥 뭐 낙관적인 수치긴 한데 제 개인적으로는 5년 후면 또 다른 미래들이 펼쳐지지 않을까 뭐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